왜냐하면 일단 춤이라든지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일단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게 뭐 한 시간이 지나든 두 시간이 지나든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몸의 탄력도 그리고 또 저의 생각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생각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정말 너는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겠느냐? 그리고 너 정말 이 일을 좋아하냐? 그리고 너 이걸 위해서 네 전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겠는가?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대답은 늘 그래 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다른 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그 대답이 늘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